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섹터 보고 계세요? 워낙 수익률이 좋아서 기대가 됩니다. 네, 일단 천연가스 쪽이 이제 시간에서도 좀 강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네. 지금 뭐 유가로 치면 거의 500달러 수준까지 올라온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체재에 대한 이 수요가 다시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석탄 관련주를 좀 볼 거고요. 실제로 유럽 지역에서 이런 천연가스의 40% 정도의 비중을 지금 이제 석탄과 기타 원자재로 좀 대체를 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요. 가격 자체가 워낙 높아지는 상황에서 공급 에 따른 우려가 발생이 되면 다시 한번 석탄 쪽으로도 좀 수요의 매기가 강하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일 시장에도 천연가스 관련된 종목군들이 강해서 이제 그쪽으로 좀 보려고 하다가 이미 시간에서 좀 오르다 보니까 좀 대체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쪽, 그래서 유가나 이제 석탄 쪽이 가장 좀 선순위권으로 올라왔는데 유가 쪽은 또 이제 나름 생산량에 대한 또 이벤트가 있었다 보니까 이제 석탄 쪽으로 좀 방향을 잡았다라고 좀 정리를 드리겠고요. 지금 주요 유럽 국가들이 이런 석탄 비중을 좀 늘리는 방향으로 지금 움직임이 5월 달부터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시 천연가스가 굉장히 높아졌어서 그 부분들이 더 강력하게 진행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오늘 석탄 관련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연가스 가격도 간밤에 두 자릿수 급등 흐름을 보였습니다. 다시 한번 석탄과 관련된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는 부분을 짚어주셨고요. 정말 에너지 대란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종목은 어떤 거 보세요? 네, GS글로벌을 좀 선택을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종합상사도 실적이 워낙 좋다 보니까 그쪽으로도 좀 풀어보려고 하다가 뭐 일단 대표적으로 이제 석탄 관련주로 언급이 되는 대장주여서 해당 종목을 좀 선정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실적도 굉장히 좀 잘 나왔습니다. 뭐 이제 전기에 워낙 좀 긍정적인 흐름들이 있어서 전기 대비해서는 뭐 이제 일부 매출이나 영업단은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단기 순이익단에서는 60% 이상 상승이 나왔고요. 전년 동기랑 비교를 했을 때는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모두 굉장히 좀 크게 올랐고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특히나 이제 세 자릿수 이상 상승이 나오면서 굉장히 좀 실적적인 부분에서 긍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기조는 지금 다시 한번 또 원자재 관련된 이슈가 부각이 되고 있어서 추가적인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가져가 보실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GS그룹에서 이런 무역 수출을 진행하는 그룹 계열사고 일단 지분 자체는 사실 에너지에 비해서는 조금 낮기는 합니다만 이제 상장사에서는 또 관련주로 가장 먼저 부각이 되어서 해당 부분에서 좀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제 석탄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제한에 대한 이런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석탄에 대한 이런 비중들을 좀 확대하는 왜냐면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에서 워낙 이슈가 나올 수가 있고 특히나 지금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는 건 앞서 말씀드린 유럽 지역입니다. 유럽 지역이 워낙 천연가스 의존도가 40%가 넘을 정도로 높은 상황인데 해당 부분에서 이제 대체재로 나오게 된다면 그만큼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지금 중국 쪽에서도 석탄에 대한 러시아산을 굉장히 좀 많이 들여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석탄에 대한 부분에서도 사실 수요도가 많이 몰리는 상황입니다. 그런 흐름으로 가게 됐을 때 가격이 다시 한번 상승을 할 수 있고 거기에 따른 좀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많이 반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천연가스 쪽에서도 뭐 광구라든지 이런 광산을 가지고 있는 쪽에 대한 수급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종합상사인데 일단은 GS 글로벌도 석탄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지분 투자를 하고 있고 해당 부분에서 이제 생산량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기업이어서 실질적인 관련주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주가의 위치 에너지도 좀 이런 이슈가 있었을 때 대세적인 시세가 나온 이후에 좀 주가에 눌렸고 거기서 크게 움직임이 나오지 않은 상황으로 좀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해당 가격 라인에서 일정한 박스권을 그렸다는 거는 그만큼 오랜 기간 힘을 또 응축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주가의 상승 흐름이 나오면 굉장히 좀 가파르게 시세가 분출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시초가 매수 바로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증시 자체가 지금 환율로 인해서 조금 짓눌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3,390원까지 분할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차적인 목표가 4,300원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천연가스 이슈가 좀 더 강하게 가고 지금 곡물 쪽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해당 부분들이 조금 순환매 관점으로 본다면 그 이상도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손절 라인은 2,700원입니다. 지금 호실적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에너지 부분은 연말로 가면 갈수록 더 강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거기에 따른 석탄의 수요는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가스관 자체가
지금 이제 보수라는 이유로 하고는 있지만 사실 이런 좀 압박 수단으로도 좀 활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중장기적으로도 이런 이슈가 반복이 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대체제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자라는 관점에서 오늘 GS 글로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GS 글로벌에 대한 투자 의견 듣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